집에서 먹는 쌈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된장을 듬뿍 한 수저를 넣고요. 듬뿍 한 수저를 넣고요. 그 다음에 집에서 담은 고추장은 짜니까 시중에서 사온 고추장을 이렇게 듬뿍 이렇게 한 숟가락 넣은 다음에 마늘청을 두 숟가락 넣어주고 한 숟가락 넣은 거를 못 찍었거든요. 매실청 매실청을 두 숟가락 넣어주고 꿀 한 숟가락 꿀 두 숟가락 쌈장이 만들어졌습니다. 그러면 맛을 보겠습니다. 괜찮네요. 먹을만 합니다. 이렇게 그릇에 담았습니다.